제일 제주인의 디아스포라를 다룬 극단 노뜰의 이방의 물고기 연극 무대가 마련됩니다. 이번 무대는 앞으로 3년간 다루게 될 디아스포라 연작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. 저희가 전작을 전쟁에 대한 3부작을 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제주 4.3을 리서치하게 됐고 그래서 전쟁을 3부작을 완성을 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4.3 기간 동안에 그 조천에서 밀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됐고요. 그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가장 큰 결과 중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후속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와 연관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아무래도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, 특히 이제 제주분들 이야기였었고요. 저희가 이제 오사카 그 이카이노 지역을 리서치하고 뭐 인터뷰하고 둘러보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. 그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 히라노강이라고 있습니다. 이름은 멋지지만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강이고 강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한국분들이 살고 계셨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영감을 얻은 게 어쩌면 이분들은 밤마다 이 더러운 물속에 뛰어들어서라도 이 사회에서 차별과 고통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살아왔구나.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더러워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.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어쩌면 현실 사회에서 또 열심히 살아는구나 라는 연극적 상상력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방의 물고기는 히라노우나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, 마치 밤마다 물고기로 살아야 될 것 같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작품을 위해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며 다양한 조사와 방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제주 지역의 소극장과 기획부터 본 공연까지 협업을 통해 사실성과 극적 디테일을 높였습니다. 약간 저희들에게 사담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. 휴전선 밑에 강원도 그리고 차삼의 아픔이 어리는 제주도 그러니까 남과 북이 만나서 어쨌든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평화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특히나 제주도는 이제 해방 전 그리고 4.3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셨잖아요. 그리고 그분들의 또 그 억척같은 삶 속에서 얻어진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실제 저희 제주도민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그 교류가 있었는지 뭐 개개인적으로는 있었겠지만 크게 보면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뭘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.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분들의 삶도 좀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할 거는 없지만 뭘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의 후손인 그 뭐 이제 4세, 5세로 가는 그분들과 지금의 우리들과의 또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? 하면 좋을까? 뭐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아무래도 4.3을 비롯해서 저희가 처음에 침묵이라는 작품에 이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제주도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제1제주인의 삶을 다룬 연극 이방의 물고기. 오늘날 우리 제주의 발전을 가져온 제1제주인의 가슴 시린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?